신선생, 아침 대바람부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 쥐가 한 마리 죽어가지고요. 왜? 뭐, 고양이라, 삭이라든가 그런 데 한번 물렸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물렸다고? 예, 그래, 죽어 있네요. 아이고, 어쩌냐. 불쌍하죠. 신선생이 막 좋아했는데, 쥐를 친구처럼 생각했는데, 어떡할래? 저기, 천산 저쪽에 한쪽에요. 이리 묻어 주려고 얼렁, 해야지. 얼렁 뜨세요. 네. 알았어요. 예. 아이고, 어젯밤에 물렸을까? 예, 어젯밤에 물리는 것 같네요. 얼렁 땅 파, 땅 파서 묻어. 예, 예. 땅 법성월륭 파세요. 무이상 제법부동 벌레정무명무상열일체 등지소집이여겨. 잘 가거라. 이제 찌로 태어나지 말거라. 에? 그 신선생 이뻐해갖고 니 그래도 말이야. 그래도 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먹을 것도 많아가지고. 잘 가거라. 에? 잘 가. 파묻어 줘요. 예. 파묻고 꼭꼭 밟아놔. 걸음이라도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예. 자연에서 왔으니까 그 자연으로 돌려야지.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자연으로 돌려야죠. 예, 맞아요. 예. 기도해줬어요, 지한테. 예. 꼭꼭 밟아줘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아이고, 그 비싼 신발로 잘 밟아주네. 예. 지들이 예. 저절로 그렇게 다른 애들이 그래 잡네. 예. 어제 그 저기 고양이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고 다니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응. 조금 전에 제 고양이를 봤거든요. 그럼 그 고양이가 잡았을까? 고양이가 잡았을 가능성이 높죠. 진짜요? 뭐 사기라든가, 제가 자연사하지는 않은 것 같네 보니까. 자연산 아니고 예, 어디 공격을 물려가지고. 당했어. 맞아, 예. 예, 불시에 공격을 당했는데 요즘은 고양이들이 왜 잡기만 하고 그내 앞에다 딱 갖다 놓고는 그 아마 나한테 여기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고양이가. 며칠 전부터 저러네, 왔다 갔다 하면서. 고양이하고 또 동거를 해야지. 같이 또, 살고 싶으면 같이 우리도 살아야지. 고양이 데리고, 공존해가지고. 고양이 데리고 살까요? 예. 그래요. 예. 쥐하고도 살고 고양이하고도 살고. 톰과 제리입니다. 그러네. 아유, 신선생. 예. 이 솥을 왜 들고 왔어? 아, 이거 솥이 이제 너무 새까매가지고요. 깨끗하게 있지 않습니까? 계곡 가서 씻으려고요. 아니, 이 무거운 걸왜 뺐어? 힘든데. 아, 그래도 이런 시커먼 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요번에 호박죽 끓이고 한다고 예. 좀 오래 썼네. 그러고 보니까. 아유, 그래요? 예, 갔다 올게요. 계곡까지 가려고요? 예. 아, 참네. 빨리 갔다 와요. 예. 아니, 신선생 말이라, 단지채로 떼가지고 막 아까 들고 나갔거든요? 그거 솥을 엿장수한테 팔아먹으려고 갔는지, 아니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시 걸으려고 갔는지, 지금 조사하러 갑니다. 그솥 없으면 나는, 불태면 어떻게 한대요? 아니, 신선생이 아무리 말이야, 뭐, 개뿔도 뭐다 아무것도 없다고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잖아요. 있어야 될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통 신경 쓰인 게 아니네. 아, 이거 지금 냄비 들고 도망치는 줄 알았는데. 어? 계곡에 씻으러 왔어요? 예. 아, 씻겨요, 근데? 근데 뭐 지금 씻고 있어요. 힘들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워낙 새까매가지고. 그렇지. 그래도 이게 양은 솥이라서 가벼워서 그런 망정이지. 예. 이거 무쇠 솥이면 이거 들고 오지도 못해. 맞아요. 근데 이거 계곡까지 들고 올 생각을 했대. 이것도 씻어놔야지. 따뜻한 물 꺼내가지고, 예. 저 뭐, 씻는데 사용하지. 목욕하고 싶어서 그러죠. 목욕은 안 하고, 세수하고요. 안 씻는데. 아, 이게 그 코스름이 올라서 그래요. 예. 근데 신선생님의 그팔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예. 이게 힘을 좀 줘야 되고, 안에 있잖아요. 여기, 이거는 모래 이제 예. 모래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예. 비비면 훨씬 빨라 잘 돼요. 아, 그럴까요? 힘을 좀덜 들여도 되고, 돌멩이 말고,
부드러운 모래 같은 거 원래 그래서 옛날부터 재를 가지고서 이렇게 닦았거든요. 예. 오래된 거는 흙 넣어봐요. 흙 좀 빨라요. 포도 내려간다 신선생. 그래갖고 한번 그럼 이거 넣고 석석 해봐요. 그러면 잘 돼요 생각보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소 닦다 말고 또 뭐 하나. 하나를 마무리하고서 뭘 또 다른 일을 해야죠. 예, 알았어요. 예? 참. 웃음이 나와요? 아니, 웃음이 나오냐고요. 웃음이요? 그냥 나오네요, 저절로. 저절로 웃음이 나와? 예. 예, 힘들어서? 예. 그러지 마요. 내가 뭔 시집살이를 한다. 참, 이 겨울에. 개구겨. 예. 아이, 뭐, 편하게, 그래, 살려면, 그 자리에 가면, 편하게 살아요? 예. 거기도 계곡에도 씻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요. 어디가 똑같은 거예요. 도망갈 생각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됐어요. 그 정도면. 물은 좀 받아가겠습니다. 그 솥에다가? 당연하죠. 얼마나? 얼마나? 여기다 물 받아간다고? 예. 말 받아요? 기왕이면? 침 흘리지 말고. 아, 그만해요. 예. 죽어요, 그러다가. 에이? 아, 죽는다니까. 이양은, 이양 시집살이 하는데 모양있어요. 이양 시집살이 하는데 뚜껑은 내가 들을게. 뚜껑도. 아, 네. 이게 너무 큰 거다. 그거는 이건 큰 뚜껑. 저거는 작은 뚜껑. 예. 응. 아이, 들을 수 있을까? 이거 물까지 채워가지고. 물까지요? 예. 뚜껑을 열고 갈래요? 힘들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내가 안 된다 했죠. 좀 덜어요, 내요. 반은 덜어요, 반. 아, 이래 안 들고 가요. 이것 들고 갔어요. 아무래도 조금 덜어요. 조금 덜어. 덜어. 반 덜으라고요. 한번 덜어보고 다시요. 운동해요? 소떨기 위해서 준비 운동? 예. 배에다 힘주고, 아랫배. 아이고, 안 된다니까. 좀 덜으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이 있다니까, 사람은. 조금 한 바가지 더 떼. 한 바가지 더. 됐어요. 응, 한번 들어봐요,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갈 수 있겠어요? 예. 에. 이 들어줄까? 엄청이 묻어가지고. 어디에? 옷에? 남은 밑에 이렇게 두 개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손을 지금 가다 말고? 예, 이거 손잡이를 만들려고요. 손잡이? 예. 아이고, 아이고야. 아, 날다래미지가 돼버렸네, 그 사이에. 좀 쉬었다 가요. 왼손으로 가도 힘든데, 이게, 워낙에, 예, 굽이져가지고, 여기가. 거기 놔둬요. 나가 올라가, 일단. 내가 올라가서 받아줄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올라가요, 그거 놔두고. 그 사람 죽어. 그래서 사람 죽는다, 이거. 아니, 그냥 일단 올라가요. 아유, 잠깐만. 이래 그 살겠습니까? 고달퍼서. 그래도 살아야지, 뭐, 이 겨울에. 살아야 돼요? 예. 아유. 나와요.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장해라. 아이고, 아이고, 내 죽는데. 아이고, 이. 아유. 지 자리 찾아왔어. 아이고야. 숨 돌려요. 예. 예. 우리 소태 이제 많이 끊을게. 가득구나, 이러겠네. 예, 오늘 또 휴식. 예. 예. 좀 쉬세요. 오늘 뭐 밥값 다 했네, 보니까. 쉬세요. 여기 옆으로 더, 여기. 예.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예. 예. 괜찮아요. 신선생! 예. 어디 모아요, 어디서? 아, 응? 나무 정리하고 있어요. 왜? 거기 뭐 할 게 뭐가 있는데? 아, 이거 철감으로 쓸려고요. 정리하려고요. 아, 여기는 어떻게 또 알고서 쫓아와서 또 이걸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을 춥다고 일부러 지금 불 떼놨는데 와서 씻으라고. 에? 내가 오늘 일하고 내일은 완전히 놀려고요. 진짜요? 예. 오늘 큰맘 먹고서 내가 불 일찌감치 불 떼놨는데. 예. 아, 저것도 불 떼면 되겠네, 그죠? 예. 어이, 일도 잘한다. 아, 이거 내가 그거 했던 거라. 예. 버섯 혹시 안 나왔던가요? 어제 그 스님 저 앞에 그냥 고문상 보낼 거예요? 예. 왜요? 용돈 해야죠. 용돈? 아, 용돈이 궁한가 보네. 용,
선이 없어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요? 예. 이것도 팔아가지고 용돈을 좀 썼다 싶어가지고. 그 팔면 이거 뭐 한 돈만 원 나올라나? 그렇겠죠. 아유, 신선생님, 저번에 한번 다, 울타리 철거 끝나고 난 이후에, 뭐, 이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참 재미를 느낀 것 같아? 그때 왜 울타리 하고서 신선생 돈 좀 벌었잖아요. 그때 얼마, 7만원 벌었나? 예. 그거 생각해서 지금 또 돈 좀 벌어보자고 지금 뒤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돈도 다 떨어지긴 하시고요. 이래서 좀 팔아가지고. 용돈 좀 만들까 싶어요. 아유, 어떻게 그 구석에 있는 걸 알았을까. 도덕이 어디쯤 있어요? 여기 이쪽 구석에 전부 다 도덕 있어요. 예. 뭐 도덕 먹고 싶어요? 아니요. 궁금해가지고요. 네. 오늘 고물상 가요? 예, 오늘 뭐 가야죠. 오늘 고물상 내일 가면 안 돼요? 네, 일요일이니까 열 난지 모르겠네. 아, 진짜? 예, 셋째 주 일요일인가? 근데 고물상에 지금 오늘 세 이틀 사이에 뭐 통장 잔고가 영원이라 그래도 이틀 사이에 뭐 없다고 해서 신선생이 죽을 일은 없을 건데. 맞아요. 예. 아이고, 힘들다. 근데 오늘 좀 쉬라고 했더니 신선생님이 그 노동 중독에 지금 걸린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응? 좀 들어가서 쉬라 그러면 딱 쉬면 되는데. 계속 뭔가를 하잖아, 지금. 노동 중독이. 예. 그 찔레덩굴이에요, 찔레덩굴. 그래요? 예. 그 주변이 다 가시라, 가시. 지금 잡고 있는 게 가시잖아요. 가시.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찔레는 웬만해서 죽지도 않아요. 네. 겨울에도.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조그만 뿌리가 조금만 남아있어도 그게 또 어떻게 또 번식해서 또 이 번창하고 그래요. 나무가 많다, 양이. 꽤 떼겠는데요, 이거는? 예. 아이고. 얼른 갖고 올라갑시다. 네. 가세요. 여기 내려놔요. 한가할 때 하나씩 내리게. 어? 내가 할게요. 여기까지 내려온다, 여기까지 갖고 온다고요? 예. 와. 어쨌든 신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예, 저도 이제 오늘은 얼른 마무리하고 예. 들어가세요. 예. 예.